요래 없는 긴 장마와 큰 폭우 피해에 4대강 사업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4대강 사업 덕분에 피해가 이 정도에 그쳤다. 아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피해가 더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공방이 팽팽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관련 쟁점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왜 4대강 사업 얘기가 다시 나온 겁니까? 네, 섬진강 일대에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야당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가 됐죠. 예. 이에 여당에선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더 커진 거라며 반박에 나섰고 문 대통령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4대강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감사원의 조사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때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4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이명박 정부 시절인 첫 감사에서는 홍수 등 하천 관리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인 2, 3차 감사에서는 총체적 부실과 건설사 담합 등이 지적이 됐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차 감사에서는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이 0원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0원이다. 그러니까 홍수 조절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네, 감사원은 현 시점에서 정확한 추정이 곤란해 0원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4대강 사업 전체의 경제적 효과도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예. 자, 홍수 피해 예방 편익, 수질 개선 편익, 친수 편익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총 편익이 6조 6,251억 원, 총 비용이 31조 526억 원으로 총 편익을 총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0.21이라고 발표했죠. 그러면서 감사원은 만약 최근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 효과가 크게 관측이 된다면 이 비율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감사원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런 큰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4대강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뭡니까 그럼? 이 4대강 사업을 한 낙동강에서 제방이 무너진 원인으로 합천보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바로 그 예인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합천보가 보상류 지역의 하천 수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제방 붕괴의 일정 부분 일절. 자, 그러니까 정부가 보를 해체하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주장에 근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보 세 곳의 해체를 결정했지만 반대 여론 등을 해결하지 못해 이 보 해체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 폭우를 맞게 된 거죠. 예. 4대강 16개 보에서 홍수 조절을 안 해줬으면 그 하류 지역 부산 경남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4대강 보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보의 상류 지역 홍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찬성하는 분들은 보의 하류의 홍수를 막는 기능을 더 강조했다 이런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기회에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더 이상의 정치적 논쟁은 좀 그만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